네, 훈련과 현장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트워크된 교회들을 공동으로 훈련하시고 파송하시는 그런 형태의 컨소시엄 안에 훈련의 기조가 굉장히 강하고 근데 현장은 자유롭게 젊은이들이 경영하도록 자율성을 강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런 기조가 생겼습니까? 예, 그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이 세대와 어떤 시대적인 특징 때문에 나오게 된 건데, 저희도 처음에는 훈련 기간을 길게 했었어요. 길게 했었는데, 청년들과 이제 선교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제가 실험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실험하면서 보니까 잘안 맞는 거예요. 잘안 맞고,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선교에 대한 관심들이 반감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세대에 맞는 것들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험을 했던 결과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중단기 선교사들을 선교사님 밑으로 보낼 때, 뭐 그냥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근데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선교지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냥 선교지에서 계속 제한된 역할만을 해서는 안 되고, 이들이 선교의 보조적인 자원이 아니라, 이들이 선교의 주력 자원이고,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도 있었고요. 저희가 실험을 해본 결과, 저희가 1년 들여보냈던 청년팀이 있었는데,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 초창기 때 1년 이제 중동 지역으로 4명을 이제 팀으로 들여보냈는데, 한 22살, 23살 정도밖에 안된 청년들이었는데, 거기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해가지고서 소그룹이 형성이 됐는데, 현지인들로 10명씩, 10명씩, 20명이 그 소그룹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교회 같은 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중동 지역에서는 장기 선교사님들도 그런 열매가 잘안 나오거든요. 근데 청년 자원들은 오히려 열매가 나와요. 아주 쉽게 나와요.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뭐 얘가, 이제 남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런다. 어우,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기도해 줬더니 애가 저기서 감동을 받고 은혜 받으면서 예수 믿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쉽게 쉽게 일어나면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아주 큰 파라다임 시프트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청년들이 주역이 되고, 어쩌면 장기 선교사님들이 모르드개의 역할이 되는 거죠. 에스더가 앞에 서고 모르드개가 뒤에서 후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열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훈련이 좀 타이트한 게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기회만 준다 그래서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고 치지 않고 또 그곳에서 번아웃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한 거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청년들도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오히려 강한 훈련을 더 즐거워하고, 이 훈련은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기회를 얻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발성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청년 세대들이 갑자기 길러져서 선교에 나가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다음 세대로 길러준 뒤에 청년 리더가 돼서 현장에 나가는 교회 풍경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올인한 교회로서 다니엘처럼 세대를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 내부, 교회 내부에 학교도 있고 다음 세대에 올인한 교회 풍경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뭐, 그건 아직 잘 되고 있는 건 아니라서 부끄럽긴 한데, 저희도 이제 오랫동안 그 청년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냥 이 공교육 시스템에다가 맡겨놓는 것이 좀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진짜 하나님의 아이들로 키우려면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커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10여 년 전에, 다니엘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제 대안학교를 시작했고요. 그 대안학교는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와 그 가운데 양육을 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십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곳 출신들이 저희 대학부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그 친구들이 선교사로 헌신들도 하고, 예. 그래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전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어쩜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부모가 육신의 부모든 영적인 부모든,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의 데스티니를 밝혀주고 결정해주는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아이들에게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 보여주고 그것을 밝혀줄 사람들은 부모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자연스럽게 대안학교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구축하신 지역교회 간 청년 주도의 교회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공동훈련, 공동파송으로 나아가는 이 모티브에 대해서 성교계가 꽤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교계 자원들의 젊은이 자원에 대한 우리가 동력화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교계 자원과 함께 일해야 된다라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새로운 방법, 젊은이 주도의 교회들이 함께 연대해서 공동 현장으로 공동 훈련으로 파송한다. 이것을 뭐 교단 지도자분들이라든지 개교회라든지 선교단체 리더들이 응용할 때에 주의하거나 또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과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것이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런 변화를 조금 추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에 이렇게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로부터 선교단체들이 헌신된 선교 자원과 또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선교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교회들이 네트워크되고 그 네트워크된 안에서 선교단체가 함께 있어서 그런 신뢰관계 안에서 함께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사역보다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사실 네트워크 안에도 선교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두 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 단체들은 정말 선교단체예요. 선교단체인데 이분들은 그 선교단체랑 어떻게 보면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게 뭐냐면 이분들의 마인드와 노력 자체가 각 교회들이 선교할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각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선교를 더 잘하고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신뢰관계 가운데 교회와 선교단체의 동역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들도 당연히 선교 헌신자가 나오게 되면 그 단체를 통해서 함께 파송하게 되고, 또 담임 목사와 선교단체 대표가 아주 긴밀한 형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교 전략을 세운다든지 실제 선교적인 일을 할 때도 함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희 사역, 우리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 너희 사역이 아니라 우리 사역이라고 하는 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략도 함께 결정하게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같이 얘기하면서 함께 풀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긴밀하고 유기적인 그런 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언약적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나 기술이 아니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얼마나 하나 될 수 있는 관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많은 모티브들을 선교계 교계에 또 제공해 주셨는데요. 수원 하나교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계에 좋은 모티브가 되도록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내용 나눠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